그래서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때 여러 상담 이론들 중에 이 부분을 제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치료예요. 현실 치료라고 해서, 윌리엄 글래서인가요? 글래서 박사라는 분이 제안한 건데, 그 현실 치료에서 우선, 현실 치료는 상담을 하거나 모든 원리를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계획할 때 WDP를 강조해요. WDP라는데. W는 wants. 그러니까 바램 탐색하기. 여기서는 전부 다 동사형으로 이야기하니까 바램 탐색하기. 예, 그냥 바램이라고 할 바램 탐색하기. W, wants. 그러니까 욕구죠. 욕구 탐색하기인데 욕구라는 표현과 바램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뭐냐면 욕구는 훨씬 더큰 용어예요. 바램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것. 아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원하는 걸 지금까지 제 했던 이야기하고 맨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뭔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발점이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요게 첫 걸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졌으면은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졌으면 그다음에는 doing, 행동하기. 원하는 거를 계속 마음으로만 원한다고 하고 있어서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 원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향점을 가지고, 디렉션, 지향점을 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평가, evaluation.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평가에 근거해서 또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요렇게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게 WDP, WDP, WDP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하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부연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평가냐? 내 바램을 평가하고, 내가 내 하고 있는 행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나의 계획 자체가 이게 실현성 있는지를 평가하고, 요게 평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WDEP로 움직인다 그 이야기고 자 그랬을 때 계획하기의 방법은 뭐냐 현실 치료에서는 세믹이라 해요 세믹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세믹 S가 먼저 계획은 단순 명료해야 된다 복잡한 건 계획 안 된다 계획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단순 명료해서 나 자신이 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이래야 된다. 계획은 내담자의 능력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요맨 앞에 제가 했던 그 이야기죠. 내가 운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 이게 attainable이에요. 달성 가능.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 요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거 계획 안 된다 했죠? 공부해서 내가 반에서,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 들겠다. 이것도 계획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에 있는 딴 애들도 다 열심히 해서, 내가 백날에도 난 10등 안에, 이건 10등이라고 하는 등수, 이런 남하고 비교해서 이런 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한, 순수하게 내 혼자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책을 떼겠다. 요거는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떼겠다 하는 건 계획이 되지만 남하고 비교해서 잡는 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책상 앞에 앉겠다. 한 시간 동안 앉아 있겠다. 이런 거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튼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하기에 달린 내가 다른 운도 필요 없고,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도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순수하게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 그것이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핑곗거리가 없어지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안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attainable, 달성 가능한, 내 힘으로 달성 가능한 것을 계획으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M, 이것도 앞에 제했더니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계획을 달성했는지의 여부, 즉 나의 행동 양식이 변화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됐다 안 됐다, 성공과 실패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달성했다 못했다, 달성 못했으면 몇 프로, 몇 프로 달성하고 몇 프로 못했냐, 80% 달성했다 50% 달성했다, 이게 가능한 게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겠다, 책상에. 이건 계획이 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이 부분에서 안 돼. 열심히가 정의가 돼야 돼요. 뭐가 열심이냐?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책을 보면 이게 열심히 했는 거지. 10페이지 보겠다가 될 건지. 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I. I는 immediate and involved. immediate라고는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바로, 곧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involved는 관여한다는 소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오늘부터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게 계획이지, 이런 전제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때부터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건 계획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운동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 대표적으로 계획 안 되죠. 우리 당사자들 맨날 핑계로 대는 거, 병이 나으면 그때 취직할 거야, 뭐 하면 그때 뭐 할 거야, 이런 건 계획 아니라, 뭐 하면 단서조항이 붙는 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은, 모든 계획은 계획이라든지 목표라고 하는 건 지금 즉각적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만이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C라고 하는 것은 세미에서 C라고 하는 건 controlled and consistent and committed. 무슨 말이냐면 controlled라고 하는 것은 내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controlled는 내가 통제한다. 타인의 행동 양식과는 상관없이 내담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력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 마느냐는 게 나한테 달려 있어야 된다. 이게 앞에 attainable하고 비슷하죠.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onsistent,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뭐 오늘 하루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못하고 이런 건 계획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committed라고 하는 건 헌신이란 소리죠. 내가 그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그 하겠다 했으면 꼭 할 수 있는, 반드시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획만 잡아놔놓고 작심삼일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없기 때문에 committed가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는 세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 잡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제가 볼 때 현실치료 책을 사서 읽으시면, 현실치료 쪽에서는 하여튼 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현실치료는 행동 변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행동치료법. 우리가 행동치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뉘앙스하고 좀 다른데, 행동에 초점을 둔 치료법,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치료법이 이게 현실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인데,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하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행동 변화가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두고, 행동, 몸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던 공부라고 하는 정의를, 몸을 내가 책상 앞에 갖다 두는 거, 요런 게 공부예요. 몸이 도서관에 가는 거, 요런 게 공부예요. 현실 치료에서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책을 앞에 펼쳐놓고 책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책장을 손으로 넘기는 것, 이런 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 치료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 대인관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인관계,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말을 몇 마디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에다가 초점을 두고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행동,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다, 심리 치료다라고 하는 건 행동이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상담이 되고 안 되고 상담의 목표부터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걸,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게 현실 치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치료에서는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 설정과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 잡기, 이걸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했는 것 이상으로 매우 자세하게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계획이다. 계획을 잡을 땐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상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하여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내 힘으로 가능한 걸 계획으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측정할지가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이것만은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Thank you.